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좀 영상이 좀 틀리죠? 제가 이번에 무늬 오징어 선상 튀는 낚시를 한번 배워보려고 튀는 낚싯대와 튀는 애기들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배워가면서 한번 선상 튀는 낚시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약한 3부작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호응이 좋으면 4부작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인 제가 선상 튀는 낚시의 고수가 되는 과정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고수가 안될 수도 있어요. 자, 뭐,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더큰 고기, 마리수 낚시도 가능하다는 무늬 오징어 튀는 낚시, 한번 가보시죠. 네, 유튜브 합니다. 예? 제가 튀는 잘 못해가 오늘 튀는 배우는 기거든요. 아, 저예. 저 설튜브 찍으면 나옵니다. 설튜브 찍으면 나와요. 자, 오늘 초보기 때문에 튀는 애기를 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조그만 감자 사이즈 이런 것만 잡다가 처음에 감자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초보자들은 바닥 찍는 게 상당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많이 나가는데. 포인트 보기가 처음에 첫 번째 포인트는 없어서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 중입니다. 무늬 오징어 낚시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참 아직까지 포기 잡은 사람은 없는데요. 아, 다시 열었네. 아이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와, 애기 몇 그램? 저라고 맨날 뭐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좀 선수들한테 좀 배우면서 어저께 제가 겪었던 힘들었던 부분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신박으로 둘이 하고 무슨 가고 있겠노? 아, 대야 살겠네. 이거 찍어집니다. 찍어집니다. 찍고 있다. 돈 중에 왕이 누굽니까? 돈 중에 왕이 누굽니까, 형님?